안녕하세요. 장안사에 있는 사내들의 야생화입니다. 오늘은 물봉선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봉선화는 꽃 색깔이 보라색이며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합니다. 보라색 꽃이 너무 멋스럽고 우아하고 꽃도 너무 예쁘고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물봉선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어쩜 청보라색이 이렇게 보라보라 할까요? 물봉선화는 수생식물로도 가능합니다. 저는 작은 돌절구에 막힌 화분에 하나 심고 구멍이 뚫린 화분에 하나 심었습니다. 밑이 막힌 화분에 심어도 저는 고여 있는 물이 싫어 다른 식물들 물줄때 매일 물을 줍니다. 구멍난 화분에 심어도 엄청 잘 자랍니다. 물봉선화는 물을 좋아하며 덩굴성 초화류입니다. 물봉선화는 가지가 밑으로 처지는데 길게 늘어뜨려도 되고 가지를 잘라 단정히 키우셔도 됩니다. 자른 가지는 물에 담가 두셔도 뿌리가 나오고 삽목하셔도 잘 됩니다. 물봉선화는 물에 닿으면 거기서 또 뿌리를 내립니다. 개화 시기는 6월에서 10월입니다. 노지 월동은 안 되고 베란다 월동은 됩니다. 겨울에 온도만 맞으면 아파트에서도 겨울에도 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물봉선화 키우기도 쉽고 방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키가 크지 않고 늘어지는 꽃이라 취향에 맞춰 키우시면 됩니다. 물봉선화는 키우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물을 말리면 안 됩니다. 물에서도 클 만큼 물을 엄청 좋아하는 아이이니 물만 잘 주셔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